지금 만약에 폴란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2차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혜롭게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폴란드 계약이 또다시 이제 진행이 되면 아마 다른 동유럽권 쪽의 이야기들이 또 이야기가 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수출 협상도 추가적인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예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방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방산이 뭐 엄청난 수주로 K방산 네. 기대감과 주가도 올랐다가 좀 쉬었어요. 그렇죠? 네, 한동안 쉬다가 다시 요즘 꿈틀거리는데 뭐 결국은 또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4월 달부터 한 두어 달 넘게 굉장히 쉬다가 예.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 들어서 급등이 나왔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네,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시사항이 그렇죠. 나오면서 예. 뭐 어떻게 보면 또 현대로템은 약간 뭐 재건과 관련된 뭐 이슈도 약간 물려 있는 것 같고 네. 센티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방산주들이 이제 4월, 5월 이후에 주가 조정이 뭐 어떤 종목들은 가격 조정도 있었고 어떤 종목들은 이제 뭐 기간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기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이 해외 수주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재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2분기 숫자가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주가에 네.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해 계약됐던 폴란드 관련된 계약분과 이 부분들이 이제 납품이 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네. 확인되고 있고 또 하반기 중에 폴란드 쪽으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폴란드 정부가 2차 물량에 대한 계약을 좀 앞두고 네.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연간 수출 금융 한도를 넘어서는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K2 전차 쪽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희 정부가 이제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6월 13일 정도에 그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한국에다가 우리 정부에게 일단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이는 뉴스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역설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2차 물량에 대한 이것은 본격적인 협상이 좀 진행 중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요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2차가 그렇죠. 물량은 거의 뭐 높은데 확률이 이제 방법 자체가 그죠. 네, 거기서 네. 이제 전처럼 그냥 완전히 제값 주고 사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금융 쪽 지원을 달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좀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뭔가 진행되면 네. 약간 뭐 정부 입장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것만 우리가 주게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어쨌든 간에 업체로서는 수주가 났는데 네. 무역금융에서 못 받는다 그러면 또 정부는 되죠. 나중에 뭐 국정감사에 질타받을 수 네. 있는 네. 상황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좀 그러한데요. 하여튼 예. 뭐 잘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연히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폴란드죠. 네. 우리가 이제 유리한 상황이 때문에 좀 우리에게 좀 뭐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만약에 폴란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2차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혜롭게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폴란드 계약이 또다시 이제 진행이 되면 아마 다른 동유럽권 쪽의 이야기들이 또 이야기가 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수출 협상도 추가적인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루마니아가 폴란드 모델을 또 벤치마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루마니아 쪽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뭐 체코나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이런 등도 한국산 전차 도입에 또 관심이 있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제가 지난번에 좀 듣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폴란드가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물론 이제 뭐 러시아하고 이제 국경도 네. 가깝고 이런 우크라이나의 우려도 있지만 네. 차제 폴란드가 자기네가 우리 K2 방산 사가서 기술 개발해서 자체 생산해서 유럽에다가 자기들이 자기들이 이런 그 군수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네. 수출 기지로 하겠다. 그것도 꽤 얘기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네네. 사실 뭐 또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은 뭔가 욕심 나는 시장이 또 유럽 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뭐 기술 이전을 받아서 네. 본인들이 뭔가 또 뭐 가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유리하게 또 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서 팔겠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당장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뭐 결론을 내리는 건 쉽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물량뿐만 아니라 이제 루마니아 그다음에 체코
리투아니아 이런 쪽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천궁2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쪽도 네. 수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구소련제 무기가 계속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실제 또 베트남에서 뭐 담당 정부 인사가 들어와서 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갔다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 있고요. 갔잖아요. 또 베트남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관련해서도 지금 아마 수리온 헬기 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 베트남에 이야기되는 게 지금 K9 자주포하고 수리온 헬기 두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6월 19일 정도에 아마 또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방산 쪽에 좀 관심을 높이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뭐 작년에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좀 한 두어 달 쉬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수 대비 또 방산 수출 쪽은 또 오히려 어떤 뭐 수익률이 상당히 또 좋은 상황입니다. 내수에 파는 것과 수출 쪽은 조금 더 마진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수출 쪽이 또 당연히 높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 국가나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 또 추가적인 실적 개선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두고 아마 최근에 좀 다시 아마 방산 쪽을 좀 보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나토라는 쪽에 이제 이런 그런 네. 서로 이제 협력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토 내에 지금 공고 사항이 GDP 대비 2% 정도를 방산 쪽에 써라. 국방비로. 예, 국방비로 써라. 그게 이제 나토의 공고 사항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아마 몇 나라 빼고 대부분 나라들은 2%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맞추고 있었죠. 왜냐면은 그럴 만한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전까지는 어느 반도에서 뭐 전쟁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을 거고 네. 이렇게 평화롭게 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국방비를 그렇게 GDP 대비 2% 이상을 그렇게 막 지출하는 그런 나라가 사실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뜸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번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2% 공고안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을 맞추면서 또 유럽이나 이런 쪽도 열리는 거고 결국 유럽 시장은 국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수출하기 굉장히 좋은 대륙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바이어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뭐 성능이 좋다 그렇긴 하지만 비싸죠. 근데 이제 미국 제품과 호환이 되는 것들이 또 국내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산 방산 제품들이 결국 미국과 호환이 되면서 뭐 가성비 있고 네. 또 이제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유럽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고 뭐 그건 뭐 비단 뭐 지금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야기됐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 계약들이 각 국가마다 올해 이제 한 반기 정도 지나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어떤 계약설들이 대부분 다 좀 몰려 있다 이렇게 본다면 모멘텀들이 빵빵빵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산 관련된 쪽도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방산을 다시 봐야 될 이유들이 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시나 뭐 방산도 K방산이잖아요. 그죠? 네. 수출로 이제 우리 방산주의 그 성격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네. 좋은데 네.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섹터 그냥 ETF 사면 되는데 그죠? 네.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개별 종목이 쉬면 네. 쉬었다 다시 가면 뭘 봐야지? 시총 기준으로만 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가 됐네. 7조고요. 네. 네. 한국항공우주가 5조 3천억, 롯데미 4조 1천억, LIG 넥스원은 1조 8천억. 넥스원은 사실은 보면 조금 네, 주가 약해요. 상승에 네. 좀 약한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종목군별로 좀 특징이나 혹은 뭐 접근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종목별로 말씀드린다고 해도 뭐 그것은 뭐 수급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뭐 어떤 게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계약이 나올지는 네. 제가 뭐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종목이 더 좋고 어떤 종목이 나쁘고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은 이미 이제 또 최근에 공시가 나온 것들도 있고 예. 쳐다보면 어쨌든 개별단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한번 한 두 달 정도 쉰 뒤에 이제 이번 주에 장대 양봉을 내면서 급등을 한번 보였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대장주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 쪽도 이제 확실히 있죠. 이제 이미 예. 좋잖아요. 민간 위성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관련주로도 보이는 것 같고 네. 롯데 같은 경우는 뭐 방산도 방산이지만 또 이제 재건으로서 엮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새로운 어떤 기지로서의 네.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로텐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도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뭐 그 외 종목들은 개별적인 어떤 계약 수준에 따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주가가 잘 가는 것은 그 잘 가는 이유가 있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못 가는 것은 못 가는 이유가 다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뭐 재무적인 이슈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상대적으로 재무가 어느 정도 예. 어떤 부분이 좀 더 재무 구조가 좋은 건지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역시 한화그룹이 방산 쪽에서는 상당히 뭐 상당히 잘하고 있는 이제 종합 그 육해공의 네. 그 시스템을 다 갖췄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집중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한화그룹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분야부터 방산 분야까지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예. 시총단을 보더라도 일단 뭐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눈여겨보고요. 방산하면서 이제 우주항공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만 살짝 하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하셨지만 방산과 네. 이제 우주항공 모멘텀이 있는 건데 네. 며칠 전에 보니까 캔코 에어로스 같은 것도 장중에 한번 급등을 했는데 뭐 파리 뭐였죠? 그 에어쇼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왔었고 네. 그 밖에도 보면 뭐 AP 위성이나 그다음에 적외도 그 위성 해가지고 뭐 네. 인텔리언테크 그 세트리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도 좀 잠잠하긴 해요. 지금 잠잠해요. 뉴스 매먼트는 좀 줄어들었는데 네. 방산은 좋다. 그렇죠. 네. 좋고 이해되고 수주가 늘어나는데 우주항공 쪽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뭐 이제 민간 위성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우주 항공 쪽을 본다면 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뭐냐면 예산이 그렇죠. 워낙 컸고요. 예. 그리고 또 쏘아올리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항공 위성도 네. 덩치가 엄청나게 큰 걸 쏘아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산도 엄청나게 드니까 뭐 나사를 중심으로 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부 주도의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그렇죠. 바뀌고 있고요.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반기에 뭐 국내가 들어온다더라 이야기도 많은데 원래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민간 위성들은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뭐 영공 쪽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해상 쪽에 뭐 바다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사막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특별히 맞습니다. 네네. 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별로 없죠. 우리가 뭐 중계기 같은 경우 워낙 뭐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설치돼 있으면 한국도에 독도에서 짜장면 시키신 네 그게 많터져가지고 뭐 예전에 뭐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터지니까 뭐 이게 뭐라지 이렇게 예전에 뭐 그런 그 광고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터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뭐 독도에서 터진다, 울릉도에서 네. 터진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뭐 어떤 광고도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PCS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그렇게 했던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걸면 걸린다, 걸리버. 그 걸리버였어요. 그게 아마 현대. 현대전자. 예. 걸리면 걸리니까 걸리버지에 뭐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나왔던 네. 거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안 터지는 뭐 중계기 뭐 사업 영역이 있었던 건데 뭐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네. 속도의 문제가 있을 네. 뿐이죠. 네. 속도의 문제가 있을 뿐인데 그런 것들이 있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의 어떤 상황에서 뭐 안 터져서 스페이스X가 들어온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뭔가 이제 다른 포석이 있거나 네. 뭐 가격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5G를 쓰는데 가격도 비싸는데 네. 뭐 우리 지금 5G 관련된 가격표도 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도 뭐 중간 요금제다 뭐다 이제 좀 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튼 뭐 무제한 요금제를 쓰든지 아니면은 아주 낮게 가야 되는데 낮게 가다 보면 이 용량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유튜브 이 채널도 그렇고 뭔가 이런 유튜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구독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30기가 이렇게 주면 사실 보지도 못해요. 한 달 내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그냥 뭐 무제한 제공되는 그런 걸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요금제가 그렇게 되면 8,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너무 비싸다 이렇게 된 건데 뭐 스페이스X가 이제 물론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뭐 뭔가 발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 쪽 가면은 이제 어쨌든 바다 위라든지 그다음 사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예.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고 저기도 위성의 민간 사업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인텔리안 테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요. 주가들이. 그런데 사실 뭐 좋아지는 건 맞아요. 숫자가 분명히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이 밸류에이션 부분을 보면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보는데 지금 시청이 얼마다. 이게 따져보면 이게 뭐 밸류가 100배 뭐 이런 넘는 회사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 밸류가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이제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뭐
뭐 원앱이라든지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부분들로 쏘고 네. 있지만 뭐 이제는 민간 위성들이 1년에 쏘는 게 뭐 10기, 20기가 아니라 뭐 100기, 몇천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물량 증가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걸 당겨와서 주가들이 움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부분들은 방산과 그다음에 우주항공을 같이 갖고 있는데 방산 쪽에서 어쨌든 숫자로서 뭔가 커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밸류에이션이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배, 200배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이 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이제 순수하게 우주항공만 하는 종목들은 다소 조금은 그런 것들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 뒤에 스케줄 관련된 부분들을 당겨와서 네. 좀 이제 밸류가 좀 고밸류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하기에는 뭔가 다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숫자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는 부분도 좀 기다린 게 맞고 근데 방향성은 맞다. 뭐 이틀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원앱이나 이런 해외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많이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근데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끈을 놓지 말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떤 부분들에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실적단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뭔가 계약이 들어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분리를 하되 다만 이제 우리가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우주항공도 겹쳐서 오버랩돼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꾸 어떨 때는 방산주라고 그러게요. 했다가 어떨 때는 우주항공주라고 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순수 우주항공주는 따로 있죠. 그런데 그쪽보다는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을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그래도 밸류에이션상 보면 방산 쪽에서 뭔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가 또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는 밸류가 있다는 점에서는 그쪽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도 여쭤봤지만 사실은 방산 쪽이 조금 더 숫자가 나오는 게 편안하고요. 그렇죠. 밸류도 낮고 네네.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으면 또 나쁘지 또 좋은 않죠.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방산 관련된 이슈 모멘텀들 전략 세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